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이번 주 FOMC를 앞둔 경계감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관은 양시장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도하면서 양지수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약 13개월 만에 2,800선 무너졌습니다. 개장 이후에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현재는 2,780선 후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의 3% 가깝게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91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00개 이상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이 성장주들, 메타버스나 게임 같은 종목들 낙폭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료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문자 내용과 함께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TV에서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설문이라고 두 글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이데일리 TV 채널에서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월요일부터 정말 막막한 장이고 또 아시아 증시, 내일부터도 국내 증시만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침부터 하셨어요. 네. 네, 일단 뭐 저도 지금 세계 증시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다른 나라도 빠지고 있긴 합니다. 다른 나라도 빠지고 있긴 한데 뭐 앞자리가 달라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앞에가 이제 0.몇% 이제 하락이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코스피가 이제 1.6%, 코스닥이 지금 2.9% 정도 내려오고 있고요. 이제 또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제 3% 가까이 내려왔던 나스닥 지수가 지금은 또 선물 지수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저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이제 신호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유독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유독 그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대출 물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다기보다는 이 대출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B2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탁론을 이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신용매매를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은행에서 돈을 목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목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스탁론이나 신용매매 같은 경우들은 반대매매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부분 같아요.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패턴이냐면은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반대 매매가 나올 때 나타나는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반대 매매는 그냥 회사의 가치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수익률 때문에 담보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관이 그냥 밑에 쪽에 매수만 걸어준다라고 하면은 기관이 얼마에 사고 싶든 되게 싸게 매수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관들은 이제 그런 데서도 어느 정도 뭐 신용 평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시장이 빠지는 그러니까 기관이 사고를 했지만은 되게 밑에 가격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외국인은 또 이제 CFD 계좌라고 해서요. 레버리지 계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비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외국 계좌로 된 CFD 계좌까지도 같이 매도가 나오니까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밑에 자막에서 보이지만은 뭐든지 뭐 항상 이제 반전할 때 극점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상황이 되게 극한 상황까지 오면은 꼭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이 반대 매매예요. 보통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경우에는 다음 날이나 그날 오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수요일 날 코스닥의 대부분 종목에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목요일에 가장 강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지난주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날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도 스탁론이나 이런 데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스탁론 반대 매매가 1차, 2차에 좀 나눠서 있지만 나오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거시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의 최대 약점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이나 뭐 금리 인상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되게 극한 상황까지 몰랐다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하면 주식이 빠지는 경험들,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주식 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은 금리가 인상하면 주식이 빠지는구나라고 이제 인식하기가 쉬워요. 요즘에 네. 맨날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주식이 빠지니까 아, 금리 인상하면 주식이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인상했던 2015년부터 2018년 시기에도 나스닥이 거의 한 9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리가 올린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위기감을 앞서서 많이 빠진 다음에 극한 상황쯤은 반등도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게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위기감 다 받아들이고 나면은 기술주 중심으로 오히려 경기 민감주는 잘 버티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뭐 기술주 특히 우리나라 내에서도 기술주나 성장주에서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 뭐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신용이나 스탁론 때문에 반대에 나온 해당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좋겠지만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올 때가 우리 주식이 반등이라는 게 참 슬프긴 한데 오히려 이런 극한 상황 뒤에도 반등이 좀 나오기도 하니까요. 일단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현금이 좀 생기냐면 현금이 좀 여유 있다라고 하시면은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로 오히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6% 하락세, 또 상하이 지수도 0.3%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내 증시 개별적으로 이 내에서는 좀 개인들의 대출 물량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장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늘 오후나 또는 내일쯤에 강한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좀 더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오늘장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이러한 조언이나 전망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1-94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매일 두 분과 전화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무료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에픽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수에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 볼 종목은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좀 5% 정도 하락하면서 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일부러 이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네네. 이유인데요. 뭐 간밤에 지난 주말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급락했다라는 네. 이제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22%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그 전날 시간에서부터 미리 막 내려왔었거든요. 이제 내려온 이유가 글로벌 OTT 경쟁이 이제 극도로 강화 심해지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해볼 때 아, OTT가 이제 넷플릭스에 빠졌으니까 안 좋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OTT가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너도 나도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K-콘텐츠라는 게 좀 한번 흥행을 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근에 한 종목들 중에서 콘텐츠 관련 전문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 종목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좀 빠져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가격 봤을 때 지난번에 한번 급등 거래량도 많이 나왔던 구간에서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도 사실은 뭐 나쁘지 않다.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은 거래량이 장이 안 좋으니까 줄어들고 있고 하락하는 구간이지만은 이전 저점 그다음에 거래량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 업종 그다음에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픽 고수에픽 종목도 컨텐츠 업종이기 때문에 이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넷플릭스의 급락이 오히려 또 이 컨텐츠 제작사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컨텐츠 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전략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점검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또 오늘자 고수에픽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고수에픽 종목들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고수에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3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또 앞서 콘텐츠 주라고도 하셨는데 키워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요. 드라마 솔약국지 마들들 멜로가 체질. 유명한 드라마들이죠. 네. 네, 네. 어떤 회사에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그 회사가 문제죠. 네. 오늘 이제 그 회사가 이제 퀴즈이고요. 네. 뭐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장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뭐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7% 정도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 이제 반납을 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른 부분이 다 이제 내려왔다. 다시 원위치다라고 사실 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니고 금요일날 올랐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네. 뭐 가격은 제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결국 이제 3,000원 초반대 이제 종목이고요. 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드라마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OTT 콘텐츠 관련주들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픽 종목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넷플릭스 관련돼서도 조만간에 반등하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표작이 이제 무엇이냐 봤을 때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자막을 들을 때 네. 한 몇 개 적어놓고 마음에 드는 것만 좀 골라주세요. 아, 드라마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조금 된 드라마부터 한다면 솔락국집 아들들. 네네. 주말 드라마였나요? 주말인지 평일 저녁인가? 뭐 저녁 드라마였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네. 저녁이었던 것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 유명했죠, 지금 헤어지는 중이에요. 사실 저는 저 중에서 멜로가 체질밖에 보진 않았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집에 가면 틀어지는 드라마긴 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보진 않지만 집에 가면 틀어지는 드라마인 것처럼 뭐 많은 가정들에서 보셨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뭐 이런 OTT나 이제 그런 데서 막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예전에 우리 TV를 많이 좀 차지했던 드라마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편 정도의 드라마를 좀 납품을 했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 본다라고 하면은 아, 이 드라마 봤어, 이 드라마 봤어 하는 드라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있고요. 뭐 내용은 아까 이제 팬엔터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가 하락한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컨텐츠 업종들이 뭐 메타버스나 이제 특히 뭐 NFT 쪽으로 많이 활용을 좀 합니다. 이 NFT가 처음에 발행을 하게 되고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져서 이 NFT 발행한 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구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또 팔게 되면은 그 판 금액의 또 몇 퍼센트는 이제 원작자한테 돌아오게 돼요. 이제 이 NFT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기면서 이제 콘텐츠 업종도 메타버스에 좀 포함이 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는 계속 이런 산업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종목들도 얘기해 드리고 있고 업황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퀴즈도 많이 맞춰주시고 퀴즈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네. 저희 그 문자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들어와셔서 도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답으로도 많이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굉장히 또 다양한 유명한 드라마들을 제작한 회사 드라마 콘텐츠주입니다. 지난주에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드라마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죠. 이게 오락문화업종에 이제 속하는데요. 네. 오락문화업종이 대체적으로 요즘에 기관 매수들이 잘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수 하락률보다는 견고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성장주 기술주이다 보니까 뭐 상승 모멘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힌트들을 들어봤는데 이름이 좀 헷갈리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만 들으면 드라마인지 모릅니다. 드라마 회사인 것 같지가 않고 네. 약간 네트워크 회사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왠지 보안회사 같죠. 보안회사 같은 왠지 보안회사 같은데 보안회사 아니고 드라마 네. 회사입니다. 네, 자 3으로 시작하고 약간 네트워크 회사인 것 같다라는 힌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도 저희가 정답자 5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정답 모르시더라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또는 오답 문자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휴캠스 네. 26,950원에 10%예요. 네, 휴캠스 26,95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자, 오늘도 역시 오늘도 거의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한 22,000원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목표가하고 손절을 지금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요. 네, 앞으로 가격 전략이랑 대응 방법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휴캠스 어떻게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휴캠스가 환경 관련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환경 관련주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업종인데, 혹시 이거 얼마나 좀 들고 계셨어요? 기간이?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네. 한 3-4개월 된 것 같은데요. 아, 3-4개월 정도 됐어요. 가지고 계시면서 뭐 지수가 빠질 때도 뭐 생각보다 견고한데, 그러니까 뭐 그 지수가 좋을 때 안 오르긴 했지만은 지수가 빠질 때에도 생각보다 막 많이 안 빠지는 거는 그래도 조금 보셨을 거예요. 뭐 마이너스라서 뭐 어차피 미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부분에 많이 안 빠져요. 이제 이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그 대주주 구성이 빵빵합니다. 그 원래 이 회사가 농협 거였어요. 원래 이제 네. 농협 회사 농협 거였는데 한 15년 전, 10년 전에 아마 이제 태광 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주주 구성들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원래는 그 뭔가 다른 뭐 폴리우레탄이라든지 뭐 이런 뭐 다른 화학 제품 만드는 원료 뭐 이런 거 납품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네.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사실 뭐 앞으로 친환경 시대에 갔을 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고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난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슈캠스가 탄소 배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손절을 대해서는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지금 당장 정하기 조금 애매하고 손절을 사실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하고 여기서 다시 사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손절은 좀 패스를 좀 하시고 저는 뭐 지금 가격 정도면 충분히 모멘텀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더 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추가 매수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목표가는 네. 추가 매수를 하냐 안 하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25,000원에 조금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2,000원인데 네. 추가 네네. 매수를 하시면 25,000원 정도에는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만약에 100주 하셨다. 그럼 25,000원에 100주 정도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한 27,000원 내지 29,000원까지는 기다려볼 만해요. 충분히 탄소 배출권에서 시세도 세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환경 관련 법안 통과한다 그러면 또 탄소 배출권 또 이슈 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어렵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나 빼고 남들도 다 어려우니까 이 종목에 대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보면 된다 그러셨죠? 최종적으로는 3만 원 정도예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직 손절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25,000원 정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만원, 29,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세아베스틸. 아, 세아베스틸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900원에 30%예요. 아, 21,900원에 30%요? 예. 네, 이번에 물적 분할 소식 나와서 좀 걱정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까지 올라올지 네. 그것 좀 알아봤으면. 아,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세아베스틸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물적 분할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근데 그 시청자님 혹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하셨을까요? 그냥 방송으로 뉴스만 뉴스 보고. 네, 그냥 뉴스만 좀 보셨죠? 이 요즘에 그 사람들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뭐 LG 화학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도 뭐 물적 분할한다 해놓고 주가가 좋은 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물적 분할한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많이 팔아요. 그래가지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물적 분할은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세아 베스티라면은 철강 회사죠. 철강 회사인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세아 베스트는 더 이상 철강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적 분할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자체로 지금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면은 매도한다라는 의견으로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한가를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세아베스트 뉴스 잠깐 봤더니 그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성격의 회사가 하나가 있고 철강 회사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투자하는 회사가 지주사로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세아베스트의 지주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이랑 다르게 지주사는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매도한다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좋은 증권사 쪽에서 좋은 레포트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주가가 빠진 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하기에는 주가 할인 폭이 너무 커가지고요. 저는 반등 나오면은 좀 정리를 하되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얼마까지 그럼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에는 한 18,000원 정도. 17,500원에서 지금 1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20%예요. 20%는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50%는 가야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50% 올라오긴 힘들 것 같고 차라리 20%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좀 하면서 한 번에 다 팔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좀 정리를 하면서 이거 지금 많이 빠진 지금 오늘 코스닥 3.2% 내려오고 다른 종목들 하루에 10%씩 다 내려가고 있어요. 차라리 내 거 말고 다른 것도 다 내려왔으니 그냥 다른 거 그냥 본전을 산다 생각하고 이거를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다른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손절인데 좀 그나마 좀 기분 나아지려면은 다른 종목도 어차피 많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8,000원 정도는 올라오면 정리를 하면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오늘도 조금은 뭐 지금 비중 30%니까 한 6분의 1이나 한 7분의 1 정도 좀 매도를 해서 옮겨 가시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님 힘내시고요. 조금씩 매도해서 종목 교체하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한 18,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조금씩 분할로 계속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전화 상담 모두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3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3,000원대의 드라마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업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힌트는 솔야국제 마들들, 멜로가 체질 등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고 100여 편의 드라마를 만들었다라는 힌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같이 어려운 장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이야기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역시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골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09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MW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5G 통신 장비주 1년 내내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는 그렇게 계속 하락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5G 관련주도 워낙 많이 빠졌고 제가 사실 그 5G 관련 종목들을 요즘에 조금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KMW도 거기에 포함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은 지금 5G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휴대폰에 5G를 썼을 때 그게 다들 체감이 됐을까라고 봤을 땐 저는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G 쓰면 오히려 이제 터지는데도 더 작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막 잘 끊기고 연결이 됐을 때는 뭔가 빠른 것 같지만은 사실 한국 사람의 그 특성상 하다가 끊기면 진짜 화가 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5G에 대해서 실망감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게 이름이 5G라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휴대폰에서 쓰는 게 5G가 아닙니다. 주파수가 달라요. 근데 뭐 기존 4G보다는 더 높은 대역수이기 때문에 5G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5G 정의에 내려진 그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대역을 어디서 사용할 거냐면은 메타버스를 적용하려거나 하면은 이제 지연이 되면 안 되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통신을 해가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인명사고까지 발생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절대로 지연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망들은 다 거기에 양보를 하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분할이 돼서 쓰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것들 했을 때 통신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 막히면 안 됩니다. 막히면 안 되면은 그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기지국을 엄청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지국을 많이 지었을 때 수혜가 되는 곳이 어디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5G 대장주다라고 해서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사람들이 많이 뭐 좀 흔한 말로 물려 있어가지고 좀 올려오려고 하면 매도하려는 게 많고 오히려 지금 좀 힌트를 드린다 지금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5G 종목 중에 생각보다 안 빠지고 버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올라와서 버티고 있거나 어느 정도에서 계속 횡보한 종목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5G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들 다 포함이 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좀 힘이 없는 5G 종목보다 다른 5G 종목들 뒤져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5G 좀 뒤져가지고 주가가 조금 제자리에 있거나 좀 올라와서 버텨주는 차라리 그런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G 관련주 내에서도 이 종목은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종목,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0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 찾기가 힘드네요. 동아 ST 매수가 7만 400원에 비중 10%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아 ST 바이오주인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성장주의 약세도 그렇고 국내 악재들이 너무 많아서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도 하락하면서 67,600원 정도 더 좀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상승한 종목 찾기 힘드네요. 네, 없습니다. 오늘 175종목이나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려 2,120 정도 종목이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내리고 있고 이 종목은 그나마 -1%면은 오늘 생각보다 좀 덜 빠지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보유하신 분은 알죠. 이게 주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부진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이 그런 거예요. 되게 아래쪽으로 와서 투자 심리 안 좋고 힘이 없고 저점 다 깨져가지고 내려와 있는 그런 종목보다 차라리 한번 반등 나오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지지 나오는지 그런 종목이 딱 좋은데 동아 ST는 딱 지금 갈림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하락 나온 것도 있고 바이오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이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바이오 자체가 2016년, 17년, 18년에 큰 대시세가 한번 나오고 2020년, 2021년에 대시세가 2차 정도 나왔기 때문에 대시세 3차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까지 와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코로나 기간 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또 주가들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사실상 이제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사실 부족한 구간에 점점 가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바이오는 사실 다음 기회에 올려고 하면 굉장히 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매도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다행히 매수가랑 크게 차이 안 나셔가지고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 웬만한 매수가 기대라고 하고 싶거든요. 웬만한 매수가 차이 안 나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 3% 내리고 내일 2% 지수 내려오면은 또 여기서 좀 속절없이 밀리게 되고, 이 종목이 오늘 지난 저점을 한번 깬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오늘 좀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거 한 8% 10% 막 좀 과도하게 빠진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매수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당분간은 좀 반등을 기대해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9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 매수가 2,350원에 비중 40%입니다.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책 수혜주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1,805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도 좀 많이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는데 앞으로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정치 테마주는 아니고 정책 테마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네. 제2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정책 관련돼서 이제 여당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1등으로 가느냐 2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1등으로 올라왔을 때는 잠깐 주가가 좋았다가 다시 지금 2등으로 내려오니까 주가도 좀 밀리고 장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정책보다는 또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뭐 물류 네트워크 관련돼서 이제 시세가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대선 후보자 분들께서 나온 정책들이 일단 또 부동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잠깐 여기 잊혀져 있는데 어차피 정책은 다시 돌고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나마 최근에 보면은 차트상 화면으로도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그냥 이럴 때는 오르든 간에 내리든 간에 그냥 쉽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른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면에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장 눈에 직관적으로. 괜히 막 선 많고 하면 어지러운데, 이렇게 보면 딱 쉬운 게 빨간색이 많은지 파란색이 보이는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많을 때는 일단은 기대를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 없고, 121선 정도까지는 좀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왕, 아직 뭐 손절 못한 타이밍에 조금 기다려보시고, 다만 매수가가 높은 편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2200원, 23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비중 축소가 필요하겠다는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보유해 보시고요. 2200원에서 2300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 매수가 8,98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대부 업체죠. 지난주에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4% 가깝게 하락하면서 7,550원 정도까지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가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 종목이 밀리는 것 자체가 네. 참...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부 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와 손해를 볼 구조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대부 업체한테 호재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시중은행이나 대부 업체랑 금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한도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 업체에서 금리를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중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시중은행이나 대부 업체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대부 업체를 피하려고 하는 요인이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거꾸로 악재로 본다고 하면은 이 대부 업체도 결국은 그냥 있는 현금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나라에서 캐리 트레이드로 돈을 끌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일본이나 유럽에서 돈을 끌어와서 빌려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본 조달 비용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마진율이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악재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
그 개인 채무자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 손실이죠. 정말 안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리드코프에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조금만 뉴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채무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연체되고 우리나라 연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아직까지는 그 조사 결과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완전히 다 올라오고 나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가 아니고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적어도 비중 줄이실 거 아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늘리지 말고 이번에 눈에 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파란색이 많죠. 이럴 때는 섣불리 매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 축소 또는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6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매수가 3,500원에 비중 30%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해운주들이 12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운임 상승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좀 올랐는데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매수가는 또 굉장히 높으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유가죠. 유가가 비싸고요. 네. 이제 좀 있어도 100달러 넘어가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유류세를 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유소의 가격 유류세 인하 전이나 동일해졌을 정도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배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기름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악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가도 최근에 계속 안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 올라올 만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물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 실적이 빨리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뭐 이제 뭐 앞으로 2-3주 안에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내용 먼저 확인을 하시고 사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22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은 일단 뭐 전저점 부근에서 좀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 적어도 2,700원 정도 왔을 때는 솔직히 매도를 좀 고민해볼 만 좀 해야 되거든요. 2,700원 정도 회복됐을 때 비준 축소 한번 고려해 보시되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실적이 좀 나와봐야 판단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뭐 손절 타이밍이 이미 늦어가지고요. 일단은 보유하면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이번에 나올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한 2,700원까지 회복이 됐을 때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문자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대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해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3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다라는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사마 네트워크스였습니다. 네, 사마네트워크스 가격 전략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콘텐츠 업종이고 오늘 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저희 뭐 장이 좋아가지고 뭐 매수가를 안 주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오히려 매수하기 좋다. 그 다음에 오히려 강한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은 코스닥 낙폭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날 시가 한번 지켜주고 반등 나오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동평균선마저도 다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분산됐을 때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의 최근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관이 많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경쟁 강화돼서 뭐 어렵다고 하지만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컨텐츠 협정을 매수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좋게 봐서 목표가도 한 4,000원 정도로 좀 넉넉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도 그게 막 크게 볼 것 없이 한 3,000원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사마 네트워크였고요. 제시드린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33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정답 사마 네트워크스 맞춰주셨고 진짜 보안회사인 줄 알고 있었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기회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또 이 콘텐츠 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0615번님. 장이 안 좋을 땐 안 좋은 뉴스만 나오네요. 주식이 체질이 아닌가 봐요. 지금 헤어지면 안 되겠죠? 라면서 굉장히 또 센스 있는 문자. 어떠세요? 네, 근데 네, 그 왜요? 저걸 보면 네. 그 사람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보고 좋을 때 좋은 것만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네, 근데 네.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네. 지금 헤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좋았을 때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버티는 게 좋겠다. 지금 헤어지지 말자. 네, 버텨라. 알겠습니다. 헤어지지 말자 이런 거. 네. 헤어지지 말자고 하시네요. 자, 참고해 보시고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99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정답 사마 네트워크스 제빵왕 김탁구 제작한 회사네요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주식은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잘생긴 멘토님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제빵왕 김탁구도 굉장히 또 국민 드라마였잖아요. 네. 재밌게 보신 것 같고 우리 잘생긴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생긴 건 탁구죠. 탁구가 잘생겼죠. 네, 탁구가 잘생겼죠. 자, 네. 그럼 1등 문자라도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일단 잘생김이냐 센스냐. 저는 치킨으로 조금 헤어짐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 잡으시는 거예요? 네, 헤어지지 말자고? 잡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0615번님께 헤어지지 말자며 저희가 치킨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또 센스 있는 문자 감사하고 잘 받아주시고요. 다른 두 분께 커피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 이 선물은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선물과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많이 무겁습니다. 코스피 현재 1.56%대까지 내림세 기록하면서 1년여 만에 2800선이 붕괴됐습니다. 2789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상황은 코스닥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 3%대 낙폭을 키워내면서 914포인트 선, 어쩌면 900선까지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내 수급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관들이 4,600억 원어치 지금 사들이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특히 대형주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을 그대로 기관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은 거의 기관이 지금 스탠스가 불분명한 가운데 개인들만 코스닥을 지금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재 제조업은 팔고 있고요.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사고 있다는 움직임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사료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국이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사관 가족들을 철수시켰고 우크라이나로의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주들은 더 상승세가 좋습니다. 미래생명제약과 팜스토리 모두 이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 OMB와 조 까지도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창 공장에 대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금요일에도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던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써 9%에 가까운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9만 5천 원 선 아래로 지금 내려오면서 장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K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옵션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 한과 동시에 따상을 이루면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상한가 살짝 풀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51,9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네,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